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뉴성어촌 시회 2022가 300명 전시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오모니랑의 운정 속에 현대적 미감에 맞게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 여성들의 아름답고 거창한 미적 감정을 반영한 독특하고 세련된 형태, 은근하고 부드러운 무늬, 부드러우면서도 밝은 형태의 계절옷들이 수많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우나무요국, 벙화무요국, 평양시 피복공업 관리국을 비롯한 각지의 양복점들에서 30대, 40대 여성들을 위하여 만든 계절 옷들이 많이 출품됐습니다. 우리 우리봉화무역국에서는 평양에 있는 참소롱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아름답고 세련된 이런 형태들이 정말 2천여 점이나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기호와 취미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많이 이제 찾는 형태가 무엇인지 많이 보고 여성들을 평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로 보면은 원피스고 앞으로 보면은 예 이거 사람들이 옷을 두드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 가지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죠. 티는 이건 우리 젊은 여성들이 많이 샀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원피스 형태입니다. 이렇게 뒤에 저기 하고 거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예 뒤에는 이거 이거. 젊은 여성들의 미간에도 많이 세상에 이런 옷도 없습니다. 미술무역회사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30대, 40대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옷들을 많이 출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거창하고 아름다운 미감에 맞게 풍부한 색채와 봉의 완벽성을 가진 여러 가지 계절 옷들과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 가방, 여러 가지 기업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내세워주고 싶어하시는 흉년은 청취자동지께서는 이번에 유성어전시회를 열도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흉년은 청취자동지 이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더 좋은 명상품들을 창작하여 내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